안녕하세요, 전홍수입니다. 겨울에 우리가 이제 추운 계절을 보내다 보면 낮이나 밤이나 또 머리 씻을 때나 샤워할 때나 따뜻한 물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 쓰다 보면 보일러가 자주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보일러 문제가 생겼을 때 보일러 수리센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주로 그렇게 바로 전화를 걸게 되죠. 그런데 그게 불이 들어온다거나 일단 눌렀을 때 보일러 가동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꺼질 때는요, 보일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기사를 부르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팁을 한번 제가 깨달은 바대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롯데 ENM 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마다 보일러 다른 거쓸 텐데, 밑에 서비스 신청 전화번호 제가 가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온도나 실내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전원을 먼저 누르고요. 그럼 저는 실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돌다가 실내 표시가 나고 바로 온도가 맞을 때는 연소가 바로 뜨죠. 네, 이렇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C1이 떴습니다. 저는 이제 고장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C1을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빨간 글씨가 왼쪽 상단에 여기에 C1이라고 되게 됩니다. 돌아가다가 10초 이렇게 되지 않아서 꺼져버리죠. 그러면 화면에 C1이라고 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붙어서 이 플러스를 누르고 말이죠. 계속 하다 보면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보일러에 가스에 불이 붙어서 점화가 지속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지 않고 끊어질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전화를 걸어서 기사를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전원이 뜨고, 일단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그렇다면 자가 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잠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보일러실로 가겠습니다. 제가 쓰는 보일러는요, 모델 번호가 나와 있죠. 일반 가스 온수 보일러 순간식 빗거리 형태 2개 방식입니다. LGB F137B0입니다. 5가 아니고요. 숫자 0입니다. 뭐 이것 아니라 할지라도 관계는 없을 듯 합니다. 보일러가 다그 시스템이 똑같으니까요. 작동이 안될 때는 이것을 눌러보기도 하고 많이 했죠. 응급운전, 시운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몇번 누르다 보면 될 때도 있긴 합니다만 안될 때가 더 많으니까 좀 피곤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거 먼저 한번 풀어보죠. 케이스를. 이 보일러는 누가 만드신 줄 알죠? 처음에는 이게 물을 가열해서 스팀으로 이렇게 보일러 기능을 했죠. 최초의 보일러는 웰칵이라는 사람과 웰칵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러나 한 군데가 문제 생기니까 안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모다가 있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아까 봤던 그 바깥에서 눌렀던 시운전 뭐 이렇게 버튼 두 개가 달리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막 누르면 결국 저 방에서 컨트롤러로 이렇게 기능을 누르면 이쪽으로 전기 장치가 신호가 가죠. 전원이 들어가고 잠시 돌다가 꺼져버린 겁니다. 그쵸? 즉, 불이 붙으면 계속 돌아갈 텐데, 불이 아무졌다는 뜻이죠. 꺼졌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는 점화 상태가 불완전한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점화 플러그 문제입니다. 이게 점화 플러그 관계되는 장치가 어딘지 아무리 봐도 찾기 힘듭니다. 근데 가만 보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거 제가 한번 볼륨을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껐더니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요거 나사를 푸시고요. 그러면 이게 판이 떨어져 나올 거죠? 그러니까 요두 개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요거를 나사를 풀고 이게 떨어져 나오면 요두 개가 같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일부러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걸 제가 대신 어떤 부분인지 보여드리죠.
그것을 자세히 보면 새카맣게 검댕이라 할까요? 녹은 아닌, 그리고 하여튼 있습니다. 그것을 칼이나 페이퍼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조립하고 키시면 아까처럼 불이 잘 붙고 보일러는 아무 이상 없이 잘쓸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자기가 스터디해서 고민하고 알아내고 해서 고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안 된다고 바로 연락하지 마시고 살펴보고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요, 여기저기 다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이게 어떤 분, 다른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점화 플러그가 손으로 뽑게 되어 있어요. 뽑으면 된다는 것도 있는데, 여기 뽑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보일러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보일러인가 할 수가 있죠. 더 복잡하고요. 처음에는 저는 여기가 문제인 줄 알고, 여기도 다 풀어봤습니다. 나사를 풀고, 근데 아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더듬어 가봤습니다. 이 선이 들어오면, 여기로 갔다가, 이리로 오는데, 그러면 불이 여기서 붙는 걸 내가 확인했고, 그러면 불이 붙는데 왜 꺼져버릴까 생각했을 때 점화 플러그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푸는 겁니다. 저는 시행착오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팁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 원리만 아시면 어떤 보일러는 오래된 보일러는 손으로 뽑아서 검은 검댕이 부분을 칼로 페이퍼로 닦아내면 되고요. 또 이렇게 조금 발전된 복잡한 기기는 이런 보일러는 이런 박스를 보십시오. 분명히 이 유리 액정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장치를 손보면 된다. 깨끗이 하면 된다. 사진처럼 그렇게 해서 올겨울도 비용 절감하시고 따뜻한 가정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